5주기 있으면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눌러달라고, 여기 언비측 좀 눌러달라고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눌러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5주기 있으면 이 말을 써놨어, 지금. 엄지척 안 누르고 지금 보고 있는 개새끼들은 모두 꺼지라고. 이걸 써놨어요. 그래도 안 눌러요. 절대로 안 눌러, 절대로. 절대 안 눌러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건 정말, 정말,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여기 조선왕조실록에 이게 써졌다네요. 그런데 총 지금 여기, 2300명이 봤네요. 2300번을 봤네요. 2300명. 22시간 전에. 그러니까 2300명 중에 456명 눌렀어요. 그러니까 약몇명다 누른 거예요? 2000명이니까 한 50대 1 정도 되네요. 10대 1. 아, 5대 1 정도 되나? 5대 1이네. 5명 중에 한명 누른 거예요. 정확하네, 계산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기 요거 엄지척 좀 누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누르는지 그거를 오늘 심리 분석을 할 거예요. 의식의 지수가 있어요. 의식의 숫자가. 그런데 요게 이제 맨 아래 단계 보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고 위의 단계가 1000까지 나눴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최고 위에 1000까지 도달한 사람이 지금 인류 역사상에 3명이 있대요. 3명이 있는데, 그 3명 앞에다 주라는 글자를 붙여요. 그래서 주, 크리슈나, 주, 석가, 주에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세 명도 있대, 세 명. 인류 역사상에. 뭐, 내 주장이 아니라,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호킨스 박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세요.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하고, 긍정적 에너지하고 부정적 에너지의 나누는 경계선이 있어요. 부정적 에너지를 나누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요 경계선에 해당되는 점수가 200점이에요. 200점. 그래서 여기는 용기에 해당돼요. 용기. 그리고 요 부정적인 것 중에서 가장 밑에가 이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 수치심은 수치로 따지면 20 정도 돼요, 20. 그리고 30 정도 되면은 이걸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죄의식.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라든지 수치심의 단계에 가면은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이에요, 자살. 수치심에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엄청난 수치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그건 자살밖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에너지 상태예요. 최악의 에너지 상태에서, 이제 뭐, 여기에 에너지 상태가, 이제 아까 절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력, 절망감, 슬픔, 뭐 많아요, 이런 게.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요 정도에 해당되는 게 여기 가장 가까운 용기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여기 자존심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존심. 요 자존심이라는 영역이 빨간 것이 좀 그렇네. 자존심이라는 영역을 가면은 이 자존심의 영역이 숫자로 따지면 175에 해당돼요. 근데 이게 1점, 2점의 차이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인간이 생활 중에서, 이게 항상 이렇게 하루하루도 변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고, 자기한테. 그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주 기뻐가지고,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기쁨을 느낄 때, 그리고 평온함을 느낄 때가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요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그런데 마약은 그게 성분이 있을 동안만 그러죠.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거는 그 나쁜 여기 요 감정, 이 밑에의 이 감정들을 억눌러 버려요. 억눌러 버려요. 그래서 위에 상위에 있는 감정들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약물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요게 일생 동안에 이제 요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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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평균점을 내는 게 항상 변화의 평균점. 그 변화의 평균점이 1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200 이하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5%예요. 전세 세계적으로 따지면 85% 사람들이 200 이하에 있고 요게 이제 80 이상의 사람들이 15%가 있는 거예요. 근데 15%가 있는데 요15% 사람들이 용기라는 단계가 뭐냐면 최초로 자신의 에너지, 돈, 명예, 하여튼 모두 지식,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단계예요. 나누어 주는 단계. 이 정도 올라가면은 나누어 주는 단계야. 일부러 자신의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의 에너지라든지 자신의 에너지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야. 나눠. 그래서 200 이하의 사람들은 요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은 이200 이상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받아먹고.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200 이하의 사람들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요 에너지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지수가 210 정도는 돼요, 평균이. 한국 사람들의 평균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여기에 자신의 에너지라든지, 자신의 뭐를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꼭.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데, 이제, 가족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가족이라는 단위는 그런 것에 해당, 타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가족은 이기적인 유전자 집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가족은.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85%가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게. 그리고 내가 예상할 때에는 한80% 정도는 이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나라 평균으로 15%만 여기, 15%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20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5%인데 다른 나라 평균. 우리나라는 한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밑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 80, 요게 200, 수준 200 이하의 사람들이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렇게 따지면 20분의 1이면은 정확해요, 정확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요 사람들이, 80% 사람들이 자존심의 영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숫자 바로 밑에가 여기 자존심의 영역이야, 자존심. 이 자존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번에도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 사전을 보니까요, 자존심과 자긍심이 구별이 안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건데, 이 자존심과 자긍심.
이 자긍심이라는 단어와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데 구별이 안 되겠어요. 똑같이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확실히 구별이 돼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에고예요, 에고. 에고이즘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과 자긍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어디에 있냐? 요 자존심이라는 건요. 자, 비교, 경쟁, 경쟁,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야, 이게. 시기, 질투. 그러니까 자존심은 항상 대상이 있어, 대상. 어떤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 감정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지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들 보다, 누구누구보다, 그러니까 항상 자존심은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안 생겨. 자존심. 항상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촌이 논산원 배 아프다는 이야기가 바로 자존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적으로 따지면 아까 같이 사촌과 내가 저기 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많은 자존심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거기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식의 지수가 비슷비슷해.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식의 정도가 비슷비슷해. 그럼 자존심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월등하게 자기보다 높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는 비교를 안 못해. 그 사람과 비교를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재산이 두배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기하고 재산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은 항상 비교 대상이에요. 자기하고. 경쟁의 대상이야. 예를 들면, 이제 돈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자기하고 자기보다 재산을 두 배나 세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멸해요. 경멸해요, 사람들이. 왜? 자존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뭘로 핑계를 대냐면 야, 저 자식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돈번 새끼야. 저 새끼는 건전한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유화를 해. 자기도 그랬으면서. 그래서 경멸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지식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해. 근데 자기보다 한 1000배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존경으로 바뀌어요, 그게.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경멸해. 아, 저 새끼 어디서 두서 풍을 넣고 있네. 이렇게 경멸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백 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거예요. 모든 분야. 그러니까 만약에 학벌로 따지면은 제가 뭐야 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나왔으면 나는 박사 과정해야 해. 학벌로 따지면, 예를 들면, 제가 연세대학교 다니면은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 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학벌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책을 100권 읽었으면 나는 200권 읽어야 해. 이렇게. 그런 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 사실은. 그런데, 야, 누구보다 얼굴이 더 이뻐야 하고, 누가 입은 옷보다 더 비싼 옷 입어야 하고, 누가 들고 다니는 가방보다 더 비싼 가방 들고 다녀야 해. 누가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나는 더 비싼 신발 신어야 하고, 누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나는 조금 더 비싼 자동차를 타야 해. 누가
저기 이 아파트 25평에 살면은 나는 32평에 살아야 되고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친구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친구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 왜? 경쟁 관계에 있거든, 대부분이. 친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책을 하나 보내주는 게 좋은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적을 만들거나 친구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만들거나. 그런 거예요. 왜 여기 내가 그렇게 여기를 누르라고 하는데 안 누르냐면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왜안 누르겠어요? 누르면은 그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죠. 지금 현재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돼요. 왜냐면 이게 추천이 많이 누르면은 좋은 여기 레벨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그 무작위로 공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추천이 많을수록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 엄지척이 많을수록 이렇게 랜덤에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많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이 꼭 하는 말, 아, 이게 추천 좀꼭 눌러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작위로 공개될 확률이 높아지거든. 무작위로 공개될 확률이 높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내가 공개하는 지식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설명하고 내가 이게 강하는 거는 강 수준이 대학원 수준이에요. 대학원 수준. 대학원도 박사과정 수준이야. 가장 높은 단계야.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것보다 가장 높은 단계를 이야기해. 가장 높은 레벨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역사를 강의를 하든 무슨 강의를 하든 간에 가장 높은 강의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라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 오면은 어떤 새끼들이 나 이런 가장 화가 날 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세요. 지금 있는 숫자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쓰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게 바로 자존심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내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 심리야,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권력이 있거든. 이게 지식이 권력인 거예요. 지식이 있고로 권력이야. 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 누구하고 대화를 해. 근데 네가 아는 지식보다는 내 지식이 더 고급 지식이야. 그럼으로써 친구보다 우위에 서는 거야. 아까 뭐, 자존심은 맨 하루 전 이렇게 일생 자체가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비교하고 경쟁, 시기, 질투 이게 자존심이야 이게 이 단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이것에 일생 동안 이것에 대해서 헤매지 못한 사람들이 80%다고 80%. 최고 많이 잡아줘서 그렇다는 거야. 다른 나라 평균까지 한 85%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담하지 못한, 지금 여기 5명 중에서 4명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누른다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 내 강의를,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거,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추천 많을 수도 있어. 자기가 좋아하면. 그거는 별로, 아주 고급 지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눌러. 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특권 의식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해요. 지식이 곧바로 권력이었다는 거. 이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거예요.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아무나 읽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읽고 쓸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자였어, 전부 다. 그것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렇게, 신구교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생긴 거냐면,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그거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 성경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모든 성경이라는 건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 근데 라틴어라는 거는 이미 사회야. 일반 사회에서 쓰질 않아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버무려서 성경의 내용을 독점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중세라는 거, 완전히 그 기독교 사회니까 그거.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곧 법이요 진리야, 그 당시에. 그런데 성경을 독점을 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법이라는 그 법이 법치주의니까. 그래서 지금 판검사, 변호사들이 완전히 권력을 다 휩쓸고 있잖아,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든. 그걸 가지고 쟤네들이 지금 공개돼 있지만, 법이 공개돼 있어도 그런 그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몰라, 라틴어를. 그러니까 얼마나 철권을 가지겠느냐고. 훈민정음 반포할 때왜 학자들이, 집현전 학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양반 계급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가?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거 몰라요? 글을 아는 게 특권이어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는데, 한글이라는 매우 쉬운 글자라니까 개나 소나 다 읽게 되잖아. 그러니까 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출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자기만 알고 있는 특권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욕을 하고 그래도 안 눌러요. 이해를 해, 내가. 아, 이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강의는 적어도 에너지 지수 2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꽃만큼도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자기가 뭐에 거기에 해당되고 된다는 사람은 자기 생각해 보면 알잖아. 자기 모든 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 것, 자기 인생 전체가 그런 사람들 알잖아,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빨리 꺼져주라고, 제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하냐면, 예? 그건 간단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란 단어가 하나의 테두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영적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있는 어떠한, 예? 한국에 있는 우연일지도 몰라도 어떠한 쥐가 한 마리가, 수영을 잘하게 됐어. 아주 수영 실력이 엄청나게 됐어.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쥐들이 수영 연습을 안 했는데도 수영을 잘하게 돼.
한국에 있는 쥐들이 수영을 잘하게 되면 미국에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미국에 살고 있는 쥐들도 수영을 잘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이고 높아지면 영적 수준이 아까 200 이상의 수준으로 모두가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영적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높이 올라가야 해. 그걸 자긍심이라는 거는 자존심과 뭐가 틀리냐면 자긍심은 절대적 기준이야. 어떠한 비교 대상이 없어. 그냥 절대적이야. 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야, 우리 조상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자긍심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자긍심이야. 그런 것들이. 어떠한 비교를 하는 게 아니야. 비교 대상이 없어. 절대적 기준이야. 그걸 자긍심이라고 그래. 자존심은 비교 대상이 있는 거고 자긍심은 비교 대상이 없어. 그래서 질투하지 않아.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응? 남김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아니 책을 10권씩 왜 필요하겠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야, 이 좋은 게 있다. 이런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책을 10권씩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나한테 지금. 그런데 책한 권도 안 사고 자기가 볼 책도 안 사고 추천도 누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전체의 10분의 8이야,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은 그러니까 모든 단계라는 건 그래. 자존심은 물론 그 아래 단계의 사람들, 분노 단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슬픔이나 분노라든지 뭐 이런 단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에너지 단계인 건 맞아. 그런데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존심을 없애야 자존심. 자존심을 없애야지 용기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또 용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 중용이라는 단계가 있어. 중용은 단계를 올라가려면 그 용기가 너무 과해지면 만용이 되는 거야. 그럼 만용을 또 없애야 해. 그거를. 다 중용의 단계보다 또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단계가 있어. 그러면 또 중용을 없애야 해. 자발성 위에 또 단계가 있어. 그걸 이성이라는 단계가 있어. 그러면 또 자발성을 없애야 해.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위에. 그러니까, 당신들의 가장 큰 문제, 적은 뭐냐? 그 자존심이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자기 일생에서 5점도 못 올려. 이번 인생 헛사는 거야.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